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하이바이블의 김혜진, 김하정이에요. 하정양, 우리가 지난주에 결심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 읽기 잘 지키고 있나요? 그럼요. 징검다리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새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누가복음도 읽고 있어요. 요새 예수님한테 아주 푹 빠져서 산다니까요. 와, 예수님 사랑이 정말 넘치시지요. 달리 사랑의 예수님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면에 그렇게 푹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먼저 남을 섬기라고 하시잖아요. 역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최고봉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최고봉인 예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었나요? 물론이죠. 예수님이라고 해서 언제나 하하하 호호호 웃으신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었지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화를 내신다고요? 게다가 화내신 것뿐만 아니고요. 아주 무시무시한 무서운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고요? 전도사님, 저 지금 약간 예수님한테 실망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하정양, 예수님께서 너 한번 무서워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예수님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거예요.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글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그러면 오늘은 하정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무시무시한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봐야겠네요. 아, 전도사님, 제가 실망할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하정양이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랑에 관한 말씀만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하고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우리가 보통 곡식을 갈 때 쓰는 작은 맷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소나 말이 힘을 써서 미는 연자 맷돌, 아주 커다란 맷돌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이 커다란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맷돌의 무게 때문에 꼬르르 꼬르르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이 커다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고 친구를 험담하고 친구를 때린다면 우리는 그 즉시 이 커다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셨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셨지요. 그들을 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연자 맷돌 알고 있지? 너네 그렇게 상처 주면 큰일 난다, 조심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만큼 큰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만큼 작은 겨자씨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이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기에 있는 나무더러 저 바다에 던져져라,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 나무가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 너희들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건 핑계일 뿐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하이바이블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큰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보다 힘없는 사람,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말로 상처 주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은 연자맥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지켜줘야 해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해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지 않는 것이 믿음이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이에요. 연자맷돌이라니.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실 법도 했네요. 그렇죠. 네, 저는 여태까지 저보다 좀 약해 보이는 친구들한테만 못되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었어 하고 핑계만 댔던 것 같아요. 저 정말 못됐죠? 하정량, 그런데 하정량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기 쉬워요. 아,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뜻을 거스를 바에야, 이렇게 친구들한테 상처 줄 바에야 저 그냥 연자맷돌 메고 바다로 갈까 봐요. 그래요, 하정량. 그러는 게 낫겠어요. 잘 가요. 어떡해. 하정량, 울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친구에게 상처 줄 때마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다. 그러니 친구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라라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연자맷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역시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 투성이네요. 그렇죠? 전도사님,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연자맷돌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겠어요. 연자맷돌을 기억하면서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와,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요. 하이바이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연자맷돌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징검다리 성경 읽기도 함께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결심이 친구들을 사랑하겠다는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